Nice game to eat.자, 은밀한 경기에서 시즌2 KT 롤스터 A팀의 주장 막눈 윤하원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들 핸드폰으로 채팅창 보느라 바빠가지고 네. 아 예, 박수가 늦었네요. 근데 진짜로 평소에 안 보이던 얼굴들도 보여요. 윤하원 선수 보러 네, 그 여성 팬분들도 계시고 또 남녀 커플로 같이 오시고 그래요? 네, 커플은 제일 하죠. 아, 커플 아니에요? 남자가 먼저 X했어요. 유부남이라고? 아, 유부남이라고? 어떻게... 아, 애아빠! 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이요. 아, 빠르다, 28 애아빠. 부럽네요. 28 애아빠. 난 별로 뭐, 그닥. 뭐 커플이 아니시라니까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좀 아까 인사하는데 잘 안 받고 그랬었구나. 아, 그렇죠. 예. 페이스북에서 올렸던 것도 그거였거든요. 여자친구 없으니까 적극적인 대시 많이 바란다. 남자는 좀 고민해보겠다. 아, 뭐, 약간 고민, 아, 고민으로 하면 고민 약간 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남자가 진짜 예뻐. 근데 네. 뭐 이쁜 사람을 좋다면 뭐 재걸이랑 뭐 됐겠지만 조재걸 전세 의향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안 됐나 봐요.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서 짝사랑이었던 걸로. 네. 존중해 줘야죠. 자, 그래서 13부 진행을 아, 원래는 영상 하나 보려 드리려고 했던 게 KT 롤스터에서 이제 이벤트로 윤하운 이름 세 글자로 그 삼행시 짓기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네.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어, 좀 가물가물해서 저도 약간 네. 늙었나 봐요. 지금 보니까는 뭐 윤하운으로 뭐 삼행시 지어볼 테니까 뭐 운 띄워달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이벤트를 쓰는데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팀 입장에서는 이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생성된 팬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막눈 선수가 지금 딱 폼 몰라서 성적만 더 나오면 사실은 누가 봐도 아직도 외국에서는 특히나 최고의 뭐 한국 LOL 플레이 아니면 LOL 프로게이머 최고다면 막눈을 뽑으니까 꼽으니까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쉽겠네요. 자기 지금 어떤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 어쨌든 뭐 아, 이제 뭔 세상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뭔 일이 이렇게 다 슬프지? 그니까 윈터가 있으니까. 아 이상하네.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면은 질문 어, 질문 뭐 하나 하자면 네. 이제 KTA 이제 보면은 어, 막 선수 빼고는 다 좀 네. 처음 하는데 네 선수들 많이 뽑았나요? 네 선수 많이 뽑아가지고 네. 지금 열심히 다섯 명이 다 끝났어요? 어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 완료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확정될 것 같은 친구라도 해서 좀 소개해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탑 막눈이 확정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썬데이 선수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만간 저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 방송이 고별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날의 기사로 나진 아니 만 KT 막눈 퇴출. 고별이자 입사 방송이 될 수도. 그렇죠. 네. 그럼 썬데이랑 같이 찬호랑 가지고. 형 자리 있어요? 막눈이니 뚜뚜. 이런 거 이제. 네, 형 됐어. 네네. 지금 회사로 전화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막눈 방송 재밌어요? 방퀴니? 뚜뚜. 야, 뭐 이런 질문 많이 올려주셨는데 주목되는 질문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게임 진행하면서 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상품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닉스 이벤트 하는 거 한 번 더 좀 그렇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닉스에서 이번에 던전 앤 파이터즈 사이퍼즈 액션 토너먼트 우승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 오셔서 바로 왼쪽에 두 번째 배너입니다. 하고 누르시면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고요. 네. 뿅뿅뿅 바로 첫 번째 글이네요. 제닉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고 해당 이벤트 게시물에 우승 축하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공유하기로 친구에게 공유하면 당첨 확률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뭐 공유하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공유하기 있나? 눌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제 걸 로그인데 좀 해주세요. 좋아요. 공유하기. 공유하기. 어? 뭐가 떴는데? 어 이게 누르면 돼요? 아 그냥 정말 성의 없게 뭐라고도 좀 적어주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벤트 응모 아 그
우승 축하합니다 하나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댓글이 이벤트 응모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은 키보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는 바로 그 제품 9,000원짜리 테스로 이지스 엑스원 게이밍 마우스패드를 4,000원 할인된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야죠. 자, 스킨팀 홈페이지 오시면 바로 올림배너 이거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이지로 두 번째 바로 승리를 부르는 비결 제일 센 놈이 왔습니다. 띠도동 세요. 9,300원짜리 5,000원에 사기만 해도 4,300원 그냥 버는 그렇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인증서와 OTP 정도만 있으면은 4,000원을 바로 버실 수 있습니다. 그쵸. 공짜로. 아니 땅 봐봐요. 4,000원 나오냐고. 그니까. 어. 사기만 하면 4,000원 벌린다는 게 나는 지금 믿을 수가 없네. 네, 정말 쉬워요. 돈 벌기 정말 쉬워요. 그니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돈 벌 수가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반해서 좀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아 힘들어. 나도 이 방송 안 하고 그냥 나도 그냥 구매해서 돈 벌고 나도, 싶어요. 나도 근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4,000원 이렇게 많이 벌실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의 스프링을 입게 하고 서머를 바쁘게 만들어줄 그렇죠. 바로 그 마우스패드 테소로 마우스패드입니다. 뭐 스테디셀러고 거의 나이스게임TV 그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웬만한 분들은 갖고 있죠. 네. 네. 가성비가 일단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나이스게임TV는 또 가성비 아닙니까? 저희는 비싼 거 이런 거 잘 상품을 안 드리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께 상품 드릴 때 많이 애용하고 있는 바로 그 마우스패드입니다. 사이즈가 저렇게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고요. 아,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이즈가 커질 때는 대신에 가격에는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는 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미끄럽고 네. 매끄럽고 미끄러운 게 미끄러니까 좀 더럽네요. 미끄러운 거 인드라고 약간 자크 느낌 나는 네. 매끄럽고 약간 통통해요. 터실터실 물이 올랐어. 마우스패드가 지금이거든. 자크네요. 그러네. 네 마우스패드. 아 아침에 인드라랑 같이 했더니 지금이 마우스패드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제철이에요. 알도맥이었어요. 네 제대로 해요. 네. 네. 사이즈가 X1 같은 경우가 위에 보시면은 270에 230 그리고 X4 같은 경우 440에 370 꽤 크게 준비가 돼 있고 두께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아 통통한 게 좋죠. 네. 네. 100개를 사시면은 무려 40만원이 벌리는 하 신비의 마우스패드 진짜 돈 벌기 쉽죠. 네, 정말 쉽죠. 네 너무 쉽네요. 돈을 쓰기는 쉽지만 돈을 벌기도 쉽다는 거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마우스패드를 바로 이 방송이 끝나기 직전까지만 여러분께 네 특별 할인 판매 해드린다는 거죠. 거의 반값 할인 반값이죠 정말 말 그대로. 네네, 네네. 아 이렇게 스무스해요 지금. 컨트롤 장난 아니겠죠. 컨트롤 장난 근데 아닌데 그런데 브론즈 난 브론즈 아닌데 실버. 아, 그래 실버야. 좋으시겠네요. 네. 바닥 같은 경우에는 매끄럽지 않게 오히려 잘 달라붙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사람 여러분 편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역시나 핵심 중 핵심은 마우스패드 주제에 구성품 이렇게 많다는 거. 그렇죠. 5,000원짜리 주제에 구성품 이렇게 많아요. 역시 박스가 그 중에 네. 최고시다. 퀄리티가 있습니다. 예쁘잖아요. 일단은 네. 있어 보이잖아요. 네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그 마우스와 키보드, 마우스패드 이런 세팅들을 중요한 거는 집에서 게임할 때가 아니라 PC방 갈 때예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고 야 우리 LOL 한판 할까 딱 갔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가방에서 마우스패드를 꺼내. 친구들이랑 어? 이 자식 봐라. 와 챔스 좀 보더니 그니까 이놈이 달라졌네. 그러니까 그리고 딱 바이 카피 세상에 네. 그리고 다 못 맞추고 내가 짱병기 맞서다 금고 부수기 안 하고 팀원 멘탈 부수기 하고 그니까 그런 데 있어서 뽀다구 잡는데 여러분 키보드 마우스는 아무래도 좀 부피가 부담되면 네. 마우스패드 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오래 봐야 돼요. 네. 아 홍진호 프런트 네 이 그 황진의 가오가 함께 한다는 거죠. 네. 지니어스 우승 비결이 또 이 마우스패드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 마우스패드를 또 통해서 연습을 한 덕분에 지니어스 우승까지 했다라는 거. 아 네. 제닉스와 함께 하고 있는 마우스패드 저희 원래 9,000원짜리 지금 5,000원에 4,000원 할인으로 네, 4,300원이나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지금 바로 3부 끝나기 전에 마웅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플러스로 마우스 패드까지 네. 구입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커요. 큰 거 같은 경우는 제 얼굴이 다 가려집니다. 아 말도 안 돼. 사이즈 검증이 끝난 거죠 여기서. 와 이거 거대해. 그 네. 거대하다고. 여러분 축구를 하셔도 돼요. 아 정말 넓습니다. 너무한다 이거 진짜. 이런 마우스 패드가 없어요. 네. 이렇게 넓적하게
여름철에 덥잖아요. 어. 이불 이런 거 하면 땀 끈적끈적거리잖아. 어. 좀 덥다 싶으면 바닥에 이거 끌어놓고 자는 거야 그냥. 시원하게. 가능하겠네. 통풍도 잘 되고. 오. 미끌미끌하고 기분도 좋아. 세상에. 네. 시원한데 그러고 보니까. 네. 게다가 통통해. 그러니까. 물이 올랐다고 지금. 여러분 아직 한여름 더위가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자 이게 약간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얼굴이 그렇죠 안 가려져 얼굴이 튀어나온다고 네 여러분 4,000원으로 5,000원으로 제 얼굴 가리기엔 무리가 있어요 여기다 조금만 추가하시면 네. 제 얼굴도 가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이 마우스패드 저희가 실시간으로 5,000원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그러면 좀 어떻게 소감 한마디 마우스패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프로게이머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막눈이 사실은 어떤 그 썸머를 쉬면서 아 내일 뭐 할지 고민을 했다가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시즌은 꼭 좋은 성적 거두었자는 생각이 약간 나태해질 수 있는 시즌이에요 맞아. 왜냐면 재수생 삼수생들도 지금 타이밍이 제일 공부하기 싫고 해봤자 뭐 이런 좀 그쵸 그쵸 그때 그쵸. 이렇게 은밀한 개인 교습을 통해서 막눈의 프로게이머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막눈이 시즌4 월드 챔피언십에서 딱 우승을 하고 우승 소감해요 지금 기억나는 사람 제 옆에서 마우스패드를 팔던 광석이 형이랑 화진 누나가 기억나네요 선배님들, 그분들, 선배님들 덕분에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프로게임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면 매주 이거 팔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어떤 배수의 진을 치고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백큐 대소로 아 그만 4,000원 할인해서 고마워 아 진짜 열심히 바로 할게요 그 전설의 네. 방송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인생을 배워가는 거죠 아니 그렇죠. 프로게임 열심히 하면 집에 앉아 4천원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게임 못하고 우리처럼 계속 이렇게 시즌4 월드 챔피언십 결승 라일락 대 막눈 둘 다 여기서 진다면은 나도 팔아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음아음아하죠 여러분 굉장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진짜 좋아요 여러분 마우스패드 그 뭐야 용산에서 그냥 싸구려짜리에서도 뭐 3,000원 막 이런데 그런 거 하면 5,000원 들여서 요거 하나 해놓고 계속 쓰면 되죠 그쵸 전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 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웃음 인터뷰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뭔가 절실함을 줘야 돼 맞아 맞아 애들이 응원을 했더니 애들이 기쁨의 순간 때 나를 까먹더라고 이런 절실함을 내가 알려줘야겠어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김정균이가 왜 우승을 했는데 왜 코치가 돼서 그렇게 팀을 열심히 꾸렸는데 내 방송을 봤거든 광석이 형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이거 여기서 성적 못 내면 큰일 나겠구나 근데 그게 너무 감격이어서 정균이가 차마 말을 못했었어요 여러분 거, 얼마나 그 각오가 대단했냐면은 그 캐리 형님의 그 저주를 네, 듣고 뚫고 SKT T1 우승에 그런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막는도 제가 우승시키겠습니다 바로 그 여러분들 이 마우스패드를 한 장씩 사주신다면 당연히 이거 정말요 네. 어차피 뭐 2,000원짜리 사느니 저 같으면은 그냥 뭐 예 과자 한 봉지 더 먹고 이거 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냥 아 제가 가슴이 아파요 선배님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진짜 하나 사주셔야 돼요 이건 그니까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작년 윈터 때 우승을 한 거 같네요 제가 네. 맞습니다 오늘도 2승 정말 있어요. 좋아요 이거 2승 네. 한 개에 제가 랭크를 많이 못 이기거든요 근데 챌린지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마우스패드인 것 같습니다 은밀한 개인 요습 그렇죠. 마우스패드 편 이 마우스패드 덕분에 막눈도 챌린저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전세계에는 수많은 챌린저 여러분 5천원만 투자하면 여러분 다시 챌린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연락주세요 자 일단은 뭐 서치되는 동안 좀 질문 좀 또 좀 네. 진행을 해보고 네. 뭐 올라온 질문 중에서 네네. 제가 골라서 지금 아, 페이스북 볼 그냥, 필요 없고 네, 볼 필요 없고 그냥 네. 화면 돌려주시고 네. 네. 뭐 다이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그냥 뭐 패기? 패기만 있으면 다이브 잘할 수 있나요? 채팅 일단 채팅 채팅. 어. 채팅도 있고 플레이 스타일이지만 일단 본능적인 감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탑, 미드, 바텀 이렇게 상황 보고 어디로 갈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상대성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이만큼 생각하는 동안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좀 한 발 빠르게 네 한 발 빠르게 감각을 믿고 딱 빠른 선택으로 빠른 좋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 랜턴도 산다던가 아니면 범위가 삼각지대로 간다던가 뭐 그렇게 안 좋은 예도 있지만 좋은 예도 많기 때문에 네. 시원시원하게 네, 판단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가 지속감. 생각을 할 틈을 주지 마라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와 처음에 어? 어? 어! 야 네 벤 1초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었고 네. 또 다른 질문 아 뭐
뭐 렌탕하는지 모르겠 정말 많이 리라 선수가 여친 있는 프로게이머는 배신자라던데 배신자 된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여친 없다면서요? 안 배신자라는 거? 그러면 그 전에는 여자친구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계속 다른 선수들이 막무가내로 여자친구 되게 예쁘다고 그런 얘기도 한다는데 아 누군지는 모르는데 예뻐 네 그러니까 니달리가 많이 예뻐요 아 파리공유를 많이 해줬었나 보네요 아 선수가. 그런 아 니달리 개인적으로 호피스킨을 좋아합니다 호피스킨은 그렇죠 니달리를 좋아한다 니달리 닮은 여성분들 적극적으로 구애해 주시고요 그렇죠 후거폼으로 후거폼으로 네 소라카벤? 아 모베나 될지 모르겠네요 아 모를 때는 소라카 아 소라카벤 모를 때는 소라카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난리가 안 나네요 다음 질문 홍수민께서 KT의 LOG의 앞으로 행보와 계획이 궁금해요 행보와 계획 일단은 이번 네에 롤커 집에서 치킨이나 먹으면서 보고 이렇게 한번 한강 가서 치킨을 먹으면서 네. 보고 소도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윈터에 이번에 다시 딱 저는 지금 계획이 윈터에서 다시 우승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딱 보면 윈터 이즈 커밍 아 왕자의 게임 그렇죠 왕자의 게임 네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막스노우라고 그리고 서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그 난인 소드에 있다가 서자라서 KT로 방출을 해요 아 재미가 없네 바깥하게 네. 경비대로 왔다가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윈터펠로 돌아오는 거죠 왕자의 막눈 네. 왕자의 막눈 왕자의 막눈 괜찮네 저 나이스 게임 TV에도 호도 하나 있거든요 아 진짜요? 호도 네 왕자의 게임 보신 분들 아마 이해하실 만한 KT 경비대에서 다시 우승을 하는 네, 송호도라고 하나 있으니까 데려다 쓰세요 네 어 윈터 우승이 일단은 목표다 그렇죠 아 아는 분이 계시네요 호피무늬 취향을 갖게 되신 건 니달리 때문인가 하고 웃는 분이 있는데 영향이 없진 않죠 호피무늬 취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약간 호피가 좋은 것 같네요 본인이 막 호피를 입고 그런 건 아 그럼 호피무늬 취향인 거 이분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분이 그럼 이분과 봤나? 어 글쎄요 아마 관심이 많은 게 아닐지 아니면 저희 치부를 보셨거나 치부는 뭐예요? 나 목욕탕에서 막눈 봤는데 호피임 오~ 딱 팬티 갈아입는데 호피임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 질문 되게 많네요 호피 좋아하냐는 질문이 호피 관련된 얘기인데 네 벌써 가슴이 뛰네요 네, 네. 니달리를 네. 네 니달리를 대회에서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안 쓰면 제가 니달리고 니달리가 전데 안 쓸 순 없죠 이거 그래도 뭐 상대의 뭐 뱀픽이 아무래도 내가 니달리 쓸만하다 네, 싶으면 쓰면 바로 쓰죠 안 묻고 니달리 고르고 네, 지금 그런 기회가 좀 없으니까 네 아직 대회 자체가 없으니까 미친다 진짜 대회 관련 질문은 생략하는 걸로 네.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한강 가고 싶네요 아, 대회 관련 질문은 좀 개인적인 질문은 없나요? 근데 지금 일단 계속 그런 내용이라서 북미에서 프로팀에 합류하고 싶었던 생각은 없나? 북미 프로팀에서 혹시 러브콜 온 적 없나요? 되게 많이 왔어요 일단 북미에서 유명한 팀들은 다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영어도 되고 다 되지 않나요? 일단 제가 영어는 잘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영어는 좀 자신 있는 게 제게 10초를 준다면 제가 그 사람은 프리토킹 못하지만 제게 5초만 준다면 그 외국인이 저를 뺨을 때리게 할 수 있어요 하이 애플 제가 그 능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제 한국에서 버는 것보단 두세 배 더 진짜 그니까 게이머 치곤 적게 받지는 않은데 제가 세네 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연습도 절반 정도 하면서 근데 아직은 여기서 일단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근데 특성 찍다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저 지금 뭐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10초 남았는데요? 아, 뭐, 선생님 네 넘겨주세요 네 2초 1초 네 아 탑 AP 아 아 망했다 고음악 들려고 했어요? 카사딘이라서 들어가야 돼요 꼭 아 카사딘이라서 네 아 슬프네요 카사딘 상대로 어때요 니달리? 뭘 어때요 힘들죠 그쵸 네 근데 굳이 Winter is coming 아 그쵸 막내의 겨울이 이번 게임에서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네요 네 상대는 그 친구네요 탑 챔프 중에 랜턴을 가도 좋은 챔프는 뭐가 있을까요? 건웅이니? 한마디로 종결되네요 네, 네. 공이 세컨인 걸로
막눈에게 낙겜이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꼭 취업하고 싶은 제 꿈을 이뤄줄. 그렇죠. 최초에는 어떤 사장님 보고 계시니? 보험을 생각하고 왔었지만은 오히려 프로게이머로서 결의를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네. 곳이죠. 그렇죠. 네. 혹시 니달리로 한타를 할 수 있는 게 팁 같은 거 있나요? 일단 니달리는 쿠거폼으로 빨리 들어간 편은 안 좋아요. 일단 화면을 끊을 수 있거나 추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일단 일반 폼으로 평탈 짜짜리 하면서 그런 편이 좋고 쿠거폼으로 빨리 들어가면 지금 제 꼴 납니다. 후진이 버려라.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니달리로 한타를 하려면 그리고 되도록 혼자 있는 적을 끊어야 돼요. 아무래도 한타 때 뭐 뛰어들어서 그쵸? 막 휘젓고 이거는 좀 어쨌든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힘들다. 그렇죠. 근데 지금 탑 가는 거 맞아요? 네. 아 근데 뭐 탑이든 미드는 상관없이 카드든 있으니까 보호막이 낫다. 그렇죠. 탑 AP니 달립니다 이번에는. 네. 캐넨 상대로 좀 힘들긴 한데 한번 해봐야죠. AP 뭐 힘들어도 뭐 여름보다 힘들겠어요. AD가 아무리 좀 편하긴 해요. 왜냐면 네. 귀게 되기 때문에 일단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평타 짤짤이 하면서. 한번 해봐야죠. 같이 맞짤짜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AP는 나중에 뭐 AD하고 니달리로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거 있나요? 네, 일단 포킹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포킹을. 니달리 일단 스플릿도 안 좋고. 네. 일단 포킹 빼곤 다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게 포킹밖에 없으니까. 포킹이 정말 좋아요. 포킹 한 명한테 연속으로 네 번 정도 맞추면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좋아서 포킹이 정말 좋아요. 킹이 되게 좋으니까 네. AP 같은 경우는 포킹 위주로 네. 정말 니달리의 장점은 진짜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님의 안부를 묻게 만드는 포킹의 데미지 창 데미지가 정말 좋고 특히 맞춰야 되는 거라서 창? 네 창을 맞추면 그래서 창 관련된 부모님 안부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죠. 가능하죠. 네. 이제 또 Q를 던지고 창을 던지고 쿠어프로 변신해서 창 던지 반대 방향으로 뛰기. 네 뛰기가 정말 중요해요. 창 던지 반대와 뛰기 네. 본능이 나를 이루어야지.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게 되는데 실제로 하면 정말 손가락 많이 꼬이더라고요. 네. 잘못해서 앞으로 좀 하면 죽죠. 데미지도 까이고. 그리고 탑 라인전이 궁금하네요. 미드로는 많이 봤는데 탑으로 갔을 때 어떨지. 그러게요. AP 할 때는 1레벨에 무조건 창 찍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창 아니면 포션이긴 한데 그 힐이긴 한데 어차피 1렙 때 라인 밀 거라서 그리고 처음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니달리가 6렙 전까지는 되게 홍두도 안 좋고 견제력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중요하진 않고 초반에 라인들을 되게 잘해야 돼요. 라인 좀 힘들 것 같으면 미리 라인을 민다던가 근데 부시를 되게 잘 이용해야 돼요. 부시를 지금은 2속 룬은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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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의 2속? 네 AP 룬이에요. 이번에 AP 보라색의 룬. AP가 효율이 워낙 좋아가지고 모든 룬 중에서 정말 좋거든요. 일단은 그냥 평타 계속 때리면서 밀고 있고요. 제가 좀 말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중해서. 네. 그럼 이럴 때 질문. 망했다면서. 네. 캐나... 말 줄여야 되니까 질문해 주세요. 아까 말 줄이라고 해서 질문 안 하고 있었는데. 아까 해 주세요. 그렇다면 리븐. 리븐 신성의 검 리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 놓치잖아요. 그러네. 라인전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러면. 네. 캐나는 이제... 좀 상대하기 힘든가 봐요. 네, 그렇죠. 왜냐면 사전거리가 캐인이 더 좋아서 힐하면서 버티면 버틸만 하긴 해요. 싸울 생각하지 말고 버티는 위주로. 네 그리고 이제 3밀 타이밍이 돼서 또 갱을 조심해야 돼요. 이제 캐인이 4스택을 쌓으면 이제 저를 평탄대 치러 올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창을 던져주는 것도 좋고 봐야 될 게 너무 많네요 하면서 네, 각이 안 나오네. 창각? 네 이제 라인을 당겨야 돼요. 왜냐면 초반에 탑을 보통 와드를 박아주긴 하는데 지금 안 박아주셔가지고 아 와드 없으니까 네. AP 가면은 확실히 또 CS 먹는 게 AD보다 훨씬 힘든데 지금 이거 W 없이 Q 두 개 특성 그니까 그에 따라서 좀 달라지네요 그 스킬 네 바이 지금 바텀이니까 라인 밀어도 상관없긴 해요. 이럴 때는 다시 밀어주고 바로 근데 바텀이 망한 것 같은데 저희랑 전멸로 도망갔네요. 네, 네. 살았네. 날 가두어 둘 순 없어 소환사. 오. 아 밀어놓고 한방
겁쟁이 맛이 나네. 한번 찔러주면 잘 편하긴 할 것 같은데. 도란 소드라서 체력을 못 채워요. 이제야 사랩 때 W 찍고 덧. 이 몸이 길을 아는. 킬은 무리일 것 같으니까 무리하지만 그냥 라인전 유리하게 가자. 잡겠다. 아, 깝샷. 어, 우리 전멸까지 뺐어요. 제가 좀 더 미리 뛰어가지고 플래시 창 했으면 잡은 건데 아쉽네요. 시 한번 확보하고. 이야! 이게 완전 안전벌이라고 생각해서 캐넨도 그냥 딴짓하고 있었는데. 형, 너가 그러 소리 지르는 거 어떻게? 아, 너가 그러 나 캐넨 보지도 못했는데. 저도 프로랍니다. 여러분, 막눈 잊지 말아주세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잘 살아 있어요. 네. 여름 말고 성배. 그렇죠. 니 캐넨이기 때문에. 끝. 와, 프로입니다, 여러분. 끝. 와, 이건 진짜 신기, 진짜 멋있었다 이거. 멋있었어요. 나 진짜 캐넨 보지 못했다니까. 전멸 체크하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신속함이죠. 왜냐면 제가 그냥 생각 안 하고 바로 가서 창을 던진 거기 때문에 이제 텀이 길어지면 상대방도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이러면 좋죠. 상대도 긴장하고 있다가 네. 이제는 안 오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플레임 선수가 이걸 되게 잘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던지는 거지만 그걸 유효타로 만드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저희 다이어리에 대한.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했나 봐요. 아, 성공도 했었죠. 그렇죠. 저 우승했으니까. 네. 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다시 분위기가 좀 다른 쪽도 풀리는 것 같아요. 상대 나왔으니까 마나 관리도 좀 더 잘 되고. 그럼 탑으로 할 때는 연운은 안 가요? 연운 가긴 한데 지금 캐네이라서 용의 타이밍 때 좀 딜견이 불리해서. 와. 아, 용례 반칙한데. 이블린. 여기 대야 갱홍이 된다. 어, 봤네요 근데. 핑한가? 아니요, 그 앞으로 가다가 걸렸어요. 아. 6대면 라인전이 좀 나아지나요? 아니면 뭐 여전히 그래도 불리한가요? 좀 유리하긴 한데 그 맞대일 오래 하면 져요 일단. 리달리가 보고 있는 저 제가 막 집중이 되네요. 집중 한번 하니까 스프링이 진짜 대단해요. 프로입니다. 아, 캠... 오, 아, 실수했다. 내가 죽진 않을 것 같네. 죽었네요. 힐힐힐힐 살았다. 살았다. 이게 성별 안 갔으면 죽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이거 마방 때문에 버텼네. 그렇죠. 캐넨도 좀 고민하다가 사실은 저 말을 마지막에 넣었는데 제가 아까 또 처음에 6렙 찍었을 때 바로 제가 W 타고 점프를 해야 됐었는데 실수로 E를 눌러가지고. 난 뭐 실수인지도 모르겠어. 다음 템은 뭐 준비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성대요. 아니면 네, 제가 그걸 가도 되긴 하는데 지금 그 소설 오브 츠 가도 되긴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아, 성배까지 그냥 아예 올린다. 만약에 캐넨이 아니라 다른 AD 챔피언이었으면 연운을 가죠 보통. 연운. 네. 아, 키보드 소리가 찰져요. W2로 한꺼번에 막 잡아주고. 질문 중에 하나. 그러면 그 막눈이라는 아이디 유래가 뭐예요? 옛날에 제가 그 중학교 때 트릭스터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 눈웃음이라면 마지막 눈웃음이라는 아이디를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길드에 있었는데 거의 어떤 초등학교 6학년의 동생이 막눈 오빠 이러는데 막눈이라는 게 어감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썼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네, 설렜죠. 감정 지어준, 정지해준. 그게 첫사랑인 것 같아요. 그게 첫사랑? 그게 몇 살 때였죠?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감성이 풍부한 나이였을 때. 아, 중2 때 본인이 중2 때? 중2 때 때였고 지금은 23살이니까는 그러면은 지금은... 한 5년 지나니까 그 초등학생도 이제는 곧 성인이네요. 그러네요. 보고 있니?
내년에 딱 성인되고 자 롤체 우승하고 딱 한 번 해줘야 되는데 시즌4 우승하고 네 막노 오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접속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남자애였거든. 아 그쵸 그 어렸을 때부터 자 네카마를 초등학생도 아니었지. 아, 혹시 걔한테 템 같은 거 준 적 있어요? 어, 그건 없. 앉아서 안 온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막노 오빠 했는데 템이 안 오니까. 그러게요. 그랬구나. 아, 거기 템만 났었다면 계속 접속했을 텐데. 그쵸. 그런 시련이 막노를 점점 강해지게 만드는 거고. 혹시 아이디 바닐라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어, 아, 혹시. 강퀸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 탑에서 하면은 대신에 부시 활용해서 이렇게. 피하기 힘든 거를 계속 던질 수가 있네요. 장점이 어, 아 이거 맞았구나. 어, 맞은 건 아니지만 일단 트라이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확실히 좀 캐릭 까다롭긴 까다롭네요. 순간 딜교환. 4스택이 되기 전에 뭔가 딜교환을 하든지 그래야 돼 이 캐릭은. 이렇게 4스택이 되기 전에. 뭔가 한방 폭딜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스샤 적을 처치했어. 한방 폭딜이라는 개념보다는 짤짤이죠. 짤짤이네요 개념 자체가. 네. 벨 누르고 도망가고 벨 누르고 도망가고 들어갈 때 다시 누르고. 그렇죠. 바위 위치가 화학되면 더 밀 수가 있는데 바위가 안 보여서. 캐넨도 뭔가 믿고 저러고 있는 거 같다. 네, 그렇죠. 뒤에 목구자용이 서 있는다던가. 전 또 찍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우나 문 열고 들어간다. 네 하우나. 근데 이블링 오면 할만하긴 하죠. 하지만 이거네요. 딱 Q 던지면서 쿠가폰 곧바로 뒤로 딱 그래 거리 벌어지는 최대 데미지. 말이 참 쉽지. 아 일부러 창 늦게 어우 좀 열로. 이야 좀 몇 배 쓰니까 상대도 만만치 않아요. 집을 안 가요 근데. 아, 어, 아, 너무 멋있는 건 노렸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생각 없는 플레이의 장점이죠 단점. 그렇죠. 성공하면 난리 나는데. 그렇지. 이 니달리안들 팁 중에 하나가 네. 상대방의 무빙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제가 좀 파악을 못 해가지고 사람마다 그 패턴이 좀 있거든요. 익숙한 패턴. 그거를 제가 좀 더 신경 쓰고 봐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몇 번 딜 교환을 하다 보면 그런 패턴이 느껴지니까. 네, 그냥 이게 말로 설명이 좀 어렵고 그냥 감이에요. 아니, 어떤 건지 알겠어. 오, 왔어. 그걸 한번 체크를 하면은 그 뒤에는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되게 유리해져요. 되게. 집을 가면 이제 지금 마음속으로 8초 세세요. 집 12분에 아 집에 안 갔구나. 집에 간 것 같으면 마음속으로 8초를 세고 부시 숨어 있다가 라인을 미시면 돼요. 아 귀한 타이밍. 캐는 공 쓰겠다. 침착하게. 이 근데 할 때마다 계속 하거든요. 응. 그것도 여기서 많이 해야 되나 보다. 거의 뭐 기본 콤보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써주는 자연스럽게 계속 써주네. 어 맞았다. 어, 이건... 아 근데 바위가 들어오기 약간 애매해. 네, 집 가면 돼요. 왜냐면 지금 미드를 밀고 있거든요 이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집 가서 그냥 집 가서 템 사고 하면 돼요. 성배 뽑고 킹화 하나. 진짜 빨리 나왔다. 어, 탐리 달리는 초보한테 별로 추천 할 만한 지표는 아니죠? 네, 좀 어려워요. 얘가 되게 불리한 게 많아가지고. 어, 맞딜. 어, 이거. 와, 어, 이거 잡고 잡았어요. 아, 맞다. 성배를 가서 뭐 폭딜은 안 나오지만 네, 그만큼 스킬을 좀 자주 많이 더 사용하는 쪽으로. 네. 성배 다음에는 그래도 이제 뭐 딜탱 같은 거 하게 되는 거죠? 아 왜 말 시키고 그래 병 넘는데. 큰일 났다. 아 카사를 읽는 거 보고 안 넘었었네 일부러. 이런 것이 아니었어. 어 이거 어떡해. 근데 그렇게 된다. 나이스 샷. 아 안 떴네. 캔이 오잖아요. 근데 이건 안 떴네. 아까 병 넘었어 죽었어요. 나이스! 무사한데 그부가 죽었는데 나 누가 죽길래. 부시 이속 증가. 나이스. 와, 가는 것도 안 늦게.
와. 이제 더 할 게 없어서 집에 가야 돼요. 그래, 자차 하나하나가 진짜 화려하네요. 넋 놓고 오게 되는데. 신발 275. 그 다음 신발 먼저구나. 네, 왜냐면 스스로 마감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왜냐면 지금 미드하고 바텀이 다 AD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글 빼고는 제 AP를 올려도 상대방을 MR 올리게끔 유도하는 게 좀 좋은 편이긴 해요. 지금 용가니까 지금 미리 가서 토킹하는 것도 좋은 편이고. 상대 템을 좀 유도하는. 네. 뭐 탑 밀려 있어도 지금 K 집을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지. 이번 경기 열심히 해요. 이런 곳에 또 핑하 박아준 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핑하 많이 박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곳에는 핑하를 박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이런 곳은 사실상 요충지는 아니거든요. 야, 1, 2경기만 하더라도 선배님 하면서 면접 준비했었는데 3경기까지 마우스패드 파는 거 보고 나니까 게임 진짜 열심히 하네요. 갑자기. 그니까 1분만 할 줄 알았었나 봐. 아, 바이. 오, 여러분 도움이 됐다. 아하. 안 되겠다. 페인. 아, 진짜 아깝다. 자, 쿠어폼 쿨이 됐으면 저 잡은 건데. 백점프해서. 바로 탑 커버. 진짜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런 거 전매 보자 그랬는데. 쉬지도 않고. 아, 이런 거는 쿠커를 변신해서 맞고. 진짜 이거 이 자리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W 스택 빠졌을 때 앞으로 가서 시스 먹고. 지금 정글로 냄새 나가지고. 정글로 있다. 캐넨 무빙 자체가 이거는 냄새가 난다. 아래쪽으로 유도하는 듯한. 아, 없구나. 체크. 아이고. 아, 이거는 정글은 없는데 블리츠가 있었네요. 오, 다행히 표창. 아, 이거. 아, 잘한다, 잘한다. 드래곤 먹어야지. 아, 그럼 뭐 하냐? 라는 정치를 살짝. 아, 근데 블리츠가 죽였네요. 그나마. 다음 템. 이 다음에는 일단 마방 올린 캐릭이 없으니까 그냥 데스캐브 가도 될 것 같아요. 만약 마방을 좀 올리면 그러면 일단 보이드 가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그럴 때는 마관. 도란을 늦게지만 하나 더 쌓아주고. 템이 애매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네. 아이고 다이브. 저기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는 게 확실히 세네요. 저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템을 빨리 올린 것보다는 와드 박아가지고 시야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런 것도 이제 탑라이너도 같이 해줘야 된다. 네, 지금은 원딜로 사는 시대라서. 원딜을 키워야 된다 안정적으로. 네, 미드 포킹하러 오니까 이런 건 포킹해주면 좋고. 확실히 포킹은 좋은데 시야 꺼진 상황에서의 저기 왕 하고 하나 무는 게 굉장히 센 조합이네요. 이야. 근데 용 이런 타이밍은 안 좋아요. 캐는 공도 없고. 네. 먹잇감을 찾았어. 본인이 봐주나요? 카드는 무악 하고 들어올 것 같은데. 자이라가 봐주고. 물었다. 이블린 잘 물었다. 바이오네요. 마무리했고요 이블린이. 오, 캐는 피 반. 좋은 구도 같은데 대치 구도가? 잘 맞춰요 진짜. 아, 페이크. 야, 이제야 되고 있으니까는. 네. 넘어가는 척 오히려 창으로. 아, 이거 재밌네요 요 팀. 와, 아, 지금 보고 있으면은 정글러 같아 돌아다니는데. 1,2경이 다 그랬는데 진짜 정글러 다 누비고 다니네요. 마딘도 여기저기 다 해주고. 다음에는 1막눈 골드 모으는 게 목표?
그쵸. 일막는 목표. 내가 쓸데없이 큰 재판을 사서. 오라클 빠는데. 빠지고. 아, 카사딘 바위 안 보이면 너무 무섭다. 진짜. 저도 합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능이 나를 인도하지. 믿으네요. 막 얼건가는 그런 식의 플레이 잠깐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건 이제는 별로? 아니, 얼건이 딱 몇 후 받은 건 아니라서 안 좋은 건 아닌데, 근데 특포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무조건 이달리는 얼건을 가렸었는데 선택지가 하나 는 거죠. 힘의 특포가 너무 좋을 뿐 얼건도 충분히 아직도 쓸만하다. 네. AP랑 아이디는 그냥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냥 이달리 암폰을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 봐서요. 상황 봐서 무슨 무슨 상황에는 AD가 붙고 AP가 붙고 따로 있나요? 토킹을 해야 되는 상황에는 뒤에 놓고 일단 스플릿 하고 싶으면 AD를 한다던가. 저도 합류해야 될 것 같아요.